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과유 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과유 가창학. 이호섭의 과유 가창학. 노래 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과유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자, 여러분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이 달달한 감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리듬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면서 가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이 표현을 하는 키가 바로 여러분들 발음입니다. 네, 그래서 발음이 흐리지 않고 네, 네. 정확하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리듬이 기본 보통 정도는 살아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발음에다가 어느 쪽에다 힘을 조금씩 더 주면은 더 선명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요. 네. 제일 처음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러야 되는데 흔들 자, 네. 여기 흔들이랑 속에서 할 때 개서. 에서 여기죠. 개서. 그렇죠. 개서 요 두 개를 네. 여러분들이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자, 분석을 해 보면 원래는 흔들리는 꽃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네. 흔들만 빠르게 흔들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대신에 이제 반박자를 씌워주는 거죠. 그렇죠.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쿵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그래서 네. 소리를 내지 마시고 속으로 읏 쉬시고 읏 흔들리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읏 소리는 마음속으로 세어라고 하는데도 꼭 노래방에 가서 하나 둘 셋 넷 넘어 읏 흔들리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네. 읏 흔들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네 그 정도 는 그러면 이거는 괜찮아. 어떤 분은 노래가 전주 딱 끝났잖아. 그러면 자기가 노래 부를 거면서 자기가 시작 흔들리는 자기가 시작을 해도 맞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꽃들 속에서 이게 네. 꽃들 속에서 이렇게 아주 리듬감이 예쁘게 나오죠. 이게 네. 바로 당김음 싱커페이션을 쓰는 건데요. 속에 다음에 다음 마디에서 서 발음되는 노래를 네. 속에서 일로 와 네. 하고 당겨주는 거죠. 속에서 개서 네. 개서 네 서를 착해다가 붙이는 겁니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헤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근데 발음이 흔들리는 네. 꽃들 이렇게 줄줄 연결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네. 조금 힘을 받을 수 있게 리는 꽃들 속에 이렇게 리 네. 꽃 속에 먼저 임팩트를 하나씩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방향성을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그렇지. 발음은 길지 않게 좀 뭐 짧게 한 번에 발음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와 같이 네. 발음을 짧게 해야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네. 발음에 대한 성의를 좀 가지고 부르시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케이. 아, 내가 이거 성의 있게 해야지 말씀하시고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자, 요 정도 이제 기본적인 패턴을 했으면 이제 빨리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원래 이 멜로디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서 한 개를 넣으면서 노래의 느낌을 바꿔볼게요.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느껴. 떨어지네. 네. 이 활강을 하는데 속도가 조금 빠른 네, 활강 그렇습니다.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이느 하고 늦자도 또 싱크패션이에요. 그렇죠. 네 샴푸 향이 네, 네 샴푸 향이 느껴진 네. 거야. 네, 그 다음에 진 거야. 야도 싱크패션. 네.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네.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 이것도 영어라고 또 발음이 안 된다.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아, 네. 느껴진 거야 이거구나. 그렇게 네.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간 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쳐 지나간 건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리듬감이 네. 앞에랑 다르죠. 네. 그래서 스쳐를 또 빠르게 스쳐 지나 스쳐 지나 이렇게 네. 합니다. 스쳐 지나. 그 다음에 간 건 간 건가 건가 건자가 또 네. 빠른 활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혼동하는 게 활강이랑 반 꺾는목이라고 해서 이제 하프턴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하프턴을 넣어버리면 스쳐 지나간 건가 건가 네. 이렇게 너무 좀 트로트적인 네. 맛이 나버립니다. 도드라지기 때문에 네. 활강을 빠르게 해서 스쳐 지나간 건가 네. 이렇게 하죠. 스쳐 지나간 건가 그렇죠. 네. 뒤돌아보지만 네. 뒤돌아보지만 여기는 네. 느리게 부드럽게 활강한 거죠. 네, 이거는 네. 뭐 아무것도 없고 뒤돌아보 뒤돌아보지만만 요거만 내려오네요. 그렇죠. 네, 그냥 한번 네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해주고 네.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만 또 내려간다. 네, 사람들만 활강 있고 네. 보이는 거야. 자, 네. 이거는 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슬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배우면 노래가 여러분들 절반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네. 네, 그대로 가사만 바꾸면 되거든요. 아주 경제적인 노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쿵 다와가는 집 근 어, 집 근처 쿵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서 당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다와가는이 아니라 다와가는 제 첫 소절 두 개 네. 빠르게 하시고 집 근처에서 싱커페이션 있다 그랬죠. 네. 집 근처에서 야 좋아요. 상큼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읏 쉬시고 네. 읏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되고요.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괜히 핸드폰 네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그렇죠. 만지는 거야 이거구나. 그렇죠. 만지는 거야. 네. 아까 느껴진 거야처럼 네. 활강을 빠르게 하고 지나가줍니다.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 볼까? 이것도 스쳐 네. 지나간 건가? 똑같죠? 네. 한번 연락해 볼까? 볼 여기만 활강. 네. 한번 연락해 볼까? 그다음에 여기부터만 달라집니다. 왜냐면 노래가 이제 점점 고조되어야 네.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1번 가로가 있고 또 2번 가로가 있어서 요거는 네. 이제 다음으로 이 후렴으로 넘어가는 도움 닫기를 해 주는 부분이라서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계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용기 내보지만 근데 형태는 똑같아요. 끝에 활강이 들어있죠. 네. 용기 내보지만 그렇죠. 네.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이렇게 갑니다. 네.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자 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배힘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난 폭풍힘을 120 정도 네. 미리 받쳐놓은 상태로 네. 그냥 내 마음만 네. 활강 하나 넣어주시고 아쉬운 거야 야. 원래 이렇게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복부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볼 때 더블 밴딩을 넣어주시면 또 이 맛깔스러울 것 같아요. 아, 더블 밴딩까지? 네. 그래서 아쉬운 거야 이렇게 야 이걸 오케이.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쉬운 거야. 그렇죠. 야 대신 이제 끝을 폴링을 시키지 마시고 폴링이란 것은 떨어뜨리는 건데요. 폴링 시키면 안 돼? 야 이렇게 끝나면 네 툭 끊어진 느낌 나니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봄 이렇게 약간 연결을 브릿지성 징검다리처럼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 괜히 그냥 폴링 넣었다가 망신만 당했습니다. 네, 근데 또 폴링을 넣었을 땐 뒤에를 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아쉬운 거야. 꽝 걷다가 보면 반주가 도와주면 되겠지. 그렇죠. 네, 네. 아쉬운 거야. 두두두둥. 걷다가 보면 걷다가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걷다가 보면. 걷다가 보면. 이 발음이 좀 꼬인다 얘기가. 네, 그래서 발음을 정말 신경 쓰셔서. 네. 걷다가 보면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걷다가 보면 요거 조금 촐랑해야 돼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그냥 안 되네요. 뭐냐면은 걷다가 보면 이게 무거워서 안 돼. 걷다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걷다가 보면
아니 촐랑이가 돼야 이게. 그렇죠. 사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런 이 사랑스럽고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이렇게 꼭 이렇게 아니, 네, 그럼, 콩콩발로 가잖아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아니 네. 원래 앙드레지드가 그랬잖아요. 이 청춘 시절 때 이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네. 나의 걸음걸이는 춤이었고 나의 목소리는 노래였네 이렇게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요, 네 기왕 그렇게 된 거 동시에 저도 한번 토끼 춤추다 네. 걷다가 보면 훨씬 낫네. 왜 걷다가 그럼. 보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럼 이게 평순 모음에다가 네. 아주 전이 발성이 잘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네. 네. 자 그래서 걷다가 보면 항상 이 항상 두 글자로 여러분들이 예. 자중을 압도해 버려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냐? 일단 항자는 손바닥으로 밀듯이 테뉴토. 테뉴토. 항 이렇게. 항. 그다음에 상자가 상 슬러를 갖다가 끝을 폴링으로 네. 상 이것까지 네. 표현해 주셔야 돼요. 상. 그렇죠. 네. 그러면.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약간 좀 응석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투성 부리는 것 같기도 하, 상자가. 네.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그렇죠. 예. 자 이렇게를 그래서 네. 상자가 방금 응석 부리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 이렇게 애교를 부리니까. 애교를 팝쥬. 부리니까 뒤에도 이렇게 하면은 애기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렇게는 조금 박력 있게 한 글자씩 네. 임팩트를 줍니다. 항상 이렇게 너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너를 금격해서 말하면은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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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세 글자에다가 게다가 네. 이 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이 자를 후음의 이 그 좋은 기간을 잘 생각하셔서 네. 격음아 그러니까 경음아, 경음아, 네. 된소리처럼 네, 진하게 발음해 주세요. 이 이렇게 돼야지. 이 이렇게 열리게 그렇죠. 발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 이게 아니라 되지. 항상 이렇게 너를 이렇게 가십니다. 예, 그따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너를 풀어줘야 되네. 네, 너자의 요 활강을 여러분들이 진짜 예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너를 이게 아니라 너를 사랑스럽게.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약 비성도 들어와야 되겠다. 네, 비성 들어가면 좋죠. 네. 이렇게 너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여성스럽게 해 버리셨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너를 네, 그 정도로. 네. 그것과 방금 정은 사이로 아주 여러분들 선을 잘 지키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 항상 이렇게 너를 요 정도. 이쁘네. 이뻐. 바라만 보던 너를 동영학구죠. 예. 네. 대신 바라만 네 빠르게 한 묶음이라 생각하시고. 네. 바라만 보던 너를 네. 이렇게.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뭔가 작전이 걸렸다. 기다린다. 다. 일단 다자는 다. 네 여기서 등장하는 유일한 하프턴이에요. 예. 그러니까 반 꺾는 목 느낌으로 기다린다 예. 이렇게 하면 활강이잖아요. 예. 기다린다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다 배를 두 번 톡톡. 네. 네. 기다린다고 말할까. 아까 배웠던 까 더블 밴딩이 나옵니다. 오케이. 기다린다고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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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구나.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것도 아까 항상 이것처럼 테누토. 테누토를 하되 끝에 폴링까지 넣어서 음흠. 계속 이렇게 너를 네.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던 너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R로 시작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응으로 시작하실 때는 리듬감을 네.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음 네. 이 된소리 느낌으로 목구멍을 조여서 조였다가 네. 열면서 네. 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 아, 네. 그 아쉬워하다 이게 아니라 아쉬워하던 너를 연락했다 할까 네. 이렇게 여기도 생각하면 열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연락했다가 말고 불리지 않게 연락했다 할까 대신
아 아까 저기보다는 네. 이제 마지막 엔딩을 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흠. 저기보다는 조금 부드럽지만 네. 발음 자체는 된소리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네. 연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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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게 그렇죠. 연락했다 할까 네. 이렇게 해줘. 연락했다 할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딩인 까를 네, 여러분들이 부를 때 네. 이 음정의 포인트 즉 그러니까 이 음정이 발성되는 요 느낌이 지점, 네. 지점이 네 연락했다 할까 나보다는 보다는 네. 연락했다 할까 네. 네. 연락했다 할까 네 이렇게 가볍고 네. 상큼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노래 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을 때는요 네 아 네. 노래가 좀 복잡한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는데 막상 불러보니까 그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 네 충분히 이거는 발음이 빠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어제 또 테스트를 또 해봤는데요. 음흠. 네 최근에 나온 싸이 노래 네 이제 1억 5천만 뷰 넘어서 6천만 뷰 지금 향해가고 있는 That That이라는 노래를 또 이 강의를 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시켜봤어요. 배우시는 분들한테 바로 따라하시더라고요. 네, 그것보다는 요거는 이제 발음이 느리니까 여러분들 네.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